저거 뭐더라? 잡지 뭐야? 찍어. 다시 예전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뭐였지? 뭔 콘텐츠였지? 고잉 잡지. 잡지야, 잡지. 아, 장독대에 들어간 내 모습이 재밌었다? 철기만 재밌는 거잖아. 철기만 재밌는 거.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좋아. 잠깐만 저거. 저 8월의 크리스마스에 그 장독대 그 게임 아니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에이. 하긴 자기가 재밌는 거 고르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러긴 하지. 뭐야? 들어갔네. 이야. 야 진짜. 야. 좋겠다 형 또 들어가서. 야 재밌다. 야 재밌다 형. 근데 들어왔다. 이게 진짜 고잉 세븐틴이 되게 다정한 게 코치형 챙겨주잖아. 스쿼트 진짜. 스쿼트.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준 형 지금 VR 하고 있잖아. 지금. 준 형 아직도 하고 있어요. VR 하고 있잖아. 야 준아 VR 눈에 안 좋아. 그러니까 너 깨자 이제 저거 좀 빼줘라. 내 나의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장독대 샷 체험? 디에이스 멤버들을 찍어주세요. 아 체험을 이렇게 그냥 앉아서 찍으면 되니까. 네 그럴까? 이렇게 어, 한 명씩 돌려서 한 명씩 장독대 샷을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움직이지도 않고 정말 효율적인 어. 네 정리. 알 잘 닦아센이라지. 그래. 아니야? 알 잘 닦아센. 진짜 몇 년 전가. 하나 둘 셋. 저거는 에이사 장독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찍어줘야 돼. 어. 그런 거 뭐야? 미음 미음 막 그런 거 네가 쓰는 거. 미음 미음? 뭐야? 뭐야? 미음 미음. 미음 미음. 어. 디귿 디귿. 드드. 드드 뭐야? 덜덜. 덜덜. 아. 이영 미음 뭐야? 이영 미음. 아 이영 이영 미음. 이영 미음? 어머. 아, 와, 기억 디귿 리을. 그냥 말한 거였는데. 기억 디귿. 아니 그러니까 난 몰라. 그냥 그런 거였지 않을까 싶었어. 어 국민리가 떴다. 오 국민리가 떴다. 부밀리가 떴다 너무 야, 재밌었지. 너 요리해야겠다 야. 어? 요리한다 혹시? 너 요리해? 김치찜 만드는 거야? 우와. 진짜로? 어 야, 맛있는 그래, 거야. 좋아 나 근데 너무 좋아 나 배고팠어. 형, 요리하자 요리하자 좋다. 와 이거 진짜 웃긴 컨텐츠다. 와 형 고기 있는데? 어? 고기도 있어? 어, 삼겹살 있는데? 맛있는 돼지김치찜을 만드세요. 야 김치찜 멋있어 해줘야 돼 우리가. 아... 멤버들은 호일 씨를 멋있어 해주기.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야 이거 나 먼저 찍어도 돼? 나 저거 어, 만들어야 될까? 어. 아니, 저기서 하면 되니까. 우와 제일 무거운 거 들어버렸네. 오케이 어디 한번 아유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 훨씬 김치찌개도 맛있지. 좋다 좋다 멋있다. 야 호시야 멋있다. 아 근데 나 형 김치찌개 또 먹고 싶었잖아. 그 그치. 형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레시피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마솥발이 좀 있지 않았어 근데? 아 근데 뭐 이게 다 뭐 그 누가 이제 진두지휘를 하느냐에 그래 그래 그러긴 하지. 다른 거지. 김치도 좋은 거야. 상상해 보아. 좋은 거야. 아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좋다 도겸아. 정한이 형 나가는데 좀 이따 부를까? 야 윤정한 부승관 서명호 없어. 그냥 불러 그냥 지금 불러버리자. 그래. 윤정한 서명호 부승관 부승관 전화해 주세요. 왜? 네. 어 있네. 어 서명호 있네. 호일 멋있어 해줘야 돼. 멤버들은 호일 씨를 멋있어 해주기. 야, 김치찌개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김치찌개를 하려 했나? 찜을 하려 했나? 김치찜을 하려 했었죠. 근데 네. 어. 저 계속하네. 들어와. 알겠어. 나 화장실 간 거야. 화장실. 화장실 가시죠.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흡수. 아 그때는 다 숨어 있었었지. 순간이 어떻게 바로 전화해?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퇴근하는 컨텐츠가 맞아요 여러분? 맞아 맞아. 아 순간 화장실이야? 근데 순간이 이제 도전 안 할 것 같아. 애들이 진짜 보낼 것 같아서. 안 가 안 가. 이거는 이제 김치는 또 살발하지 또. 어? 우리 명호가 또 형을 또 도와주려고. 물부터 넣어야 되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고기부터 구워? 도와주는 게 아니야 훈수 들는 거 같은데. 야 뭐야 책상 게임? 조슈아 원우 촬영 끝날 때까지 오참 언제든 표창 던져서 게임 시작할 수 있음. 물 뿌려주시네. 야 웃으면 바로 물총 쏘신다. 어 조슈아 없다.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조슈아 오고 있어. 아닌가? 와 자기 손 나한테 손 먼저 씻으라고 하고 간 건가?
아유 다 그냥 바로 나여가지고 바로 걸리겠다. 너 찾는다 이제? 나 찾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너가 메일이 궁금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어. 그것도 다 됐다 야. 그럼 버논이한테 넘어간 이거 내가 버논이한테 내가 전해주면 아, 되는 건가? 웃었으니까 아. 넘어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저걸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웃참해야 되고 아 이거 들고 있으면 무조건 웃참해야 돼. 이 사람들이 아, 게임을 시작해서 그걸 넘겨야 되는 거야. 편하게 웃고 거. 싶으면은 그걸 어. 넘겨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웃을 수 있어. 이제 웃을 수 있어. 나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복인데. 오케이 그럼 나 계속 웃으면 나 지금부터 계속 우참해야 되는 거잖아. 너 웃으면 안 돼. 뭐 나는 편하게 웃고 싶으니까. 미소를 지으면 안 돼. 흣! 흣! 노! 아! 와. 또? 와. 나! 대한민국! 자 구원! 구원해주세요 어, 제발! 구원해주세요. 나 이거 살인마 적었는데. 아 마지막에 살인자 뛰어올 때 리얼 소름? 우리 살인자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 뛰어? 어디서 언제? 나 구원 안 해가지고 해봐. 나 하고 싶었는데. 근데 막 진짜 그때 그분 출연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곡괭이 들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와 진짜 그분이다! 우와! 와 야, 진짜 그분이었다! 와 오셨어! 지금 분노에 가득 찼어.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네 여기까지 와서 많으십니다. 왜 뭔데 어떻게 건데? 반갑습니다.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야 진짜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짧지만 가겠다. 뭐야 끝이었어요? 아 장난하지마 진짜로.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걸 야 이걸 우참으로 했어야 된다. 조심히 가세요. 김치찜이라도 자 모든 순간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뭐야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니야? 다 재밌었다? VR 흉가 체험? 와 VR 흉가 아니 저때 우리가 내가 첫 번째로 죽어가지고 뒤에가 너무 궁금한 거야. 형네는 흉가 체험밖에 안 했어? 나 우리 엄청 빨리 진짜? 끝났어. 아 앞팀은 흉가 체험만 했어? 그런가 봐. 너 앞팀이었죠? 나 세 번째인가 두 번째였어. 너 두 번째였잖아. 근데 우리는 좀 더 스토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어가서 앞팀이랑 합류 안 했어? 아 그런 걸 안 했어. 그러니까 다 모르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흉가 체험이라고 생각 흉가 체험이 아니었잖아. 근데 스토리가 아예 달랐대. 아 그래? 응. 그게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서 되는 거긴 한데 스토리가 쭉 달랐다는 거. 그럼 고기가 맛있겠는데 그냥. 아 진짜 고기 진짜 맛있는 고기다 이거. 고기끼리 올라오는 거. 종가야? 응. 이거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좀 구우고 했어야 되나?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 프로젝트 할 때 했던 거야 이거를? 아니 그건 진짜 우와 어디 있어? 아니 그것까지 그건 진짜 이으려고. 우와 어디 있어? 웃었다. 웃었다. 와 뭐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 지금 표정 던졌는데 웃었어. 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나 진짜 오케이. 너무 잘 쳐보더라다.
이게 주는 거지 그러면 네, 여기, 여기. 잘했다. 아니 야 빌드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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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빌드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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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을 차근차근 쌓았어. 아 빌드업 잘했어. 몸이 안 들어 잘 쌓았다. 아 좋아. 내가 민규 형한테 살짝 수가했거든. 나도 달라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맛있게 넣어줘. 그래 네 좀만 기다려줘. 썰어넣어줘 한 번에. 응 그래 그래. 나중에 써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아니 나중에 써면 귀찮으니까. 진짜 이거는 뭐야? 다시다. 하나 내주고 만들어주는 거. 김치 국물도 넣어줘. 김치 국물. 어? 정한이 형 전화 주세요. 정한이 저기 VR 하고 있지. 아 가보자 정한이. 와 정한이 형 무섭다. 나 이거 볼래. 이거 궁금해. 흉가 체험을 VR로 한다고? 요즘 무서운 거 많이 나온다. 나도 볼래. 아, 와 근데 이거 무섭겠다. 야 오늘 재밌다. 그냥 되게 가자. 오 소리 들렸어. 형 무서워? 아직은 괜찮아. 근데 도겸이도 구원 못 즐겨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정한이 형 다음에 해보려고. 어 좋은 생각이야. 아 구원 나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인데? 어. 와. 고세 또 나왔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도 진짜 대단해. 한도 끝도 없이 도전하는구나.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전화하는 것도 대단해. 어 진행되는 컨텐츠니까. 컨텐츠에 내가 나가진 어. 않지만 너도 보낼 순 없어. 어 근데 아니 뭐 저 컨텐츠에 충실한 거지. 아 진짜. 아 안 나갈래. 아 힘들다 이제. 저 안 갈 거예요 이제. 정한이 형 어때? 아니 아직 아무것도 그냥 길 걸어가고 있어. 형 빨리 들어가 봐. 아, 이게 빨리를 못 걷네 얘가. 아 빨리가 안 돼. 오. 문을 밀어. 우와. 형 명호 또 밀 거야? 아 그런 거 아닌 거 같아. 와! 아! 근데 이 콘텐츠 오늘 신박하다. 뭔가 신박해. 일단 우리가 진짜 많이 해왔다는 거지 지금까지. 짬뽕 컨텐츠. 짬뽕. 약간 진짜 많이 하긴 했다. 추억 회상도 되고 이런 걸 했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그렇게 빨랐나. 아, 좋았다. 스쿼트 시작. 그러니까 저는.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편하게 이거 잘 정했다 스쿼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8월의 크리스마스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이 게임 보니까. 아 8월의 크리스마스도 괜찮았지. 어. 여보세요. 수아 형 나왔네. 어떻게 이 상황은? 형 잘 가다 와. 이제 같이 올라가자. 아 나 지금 바람 쐬러 왔어. 아 가자. 알겠어. 어떻게 이렇게 마주치지? 애들 몰래 이렇게 나왔는데. 좋네요. 상황은? 형 잘 가다 와. 이제 같이 올라가자. 조슈아 진짜. 아 조슈아. 나 진짜 가고 싶다. 어떻게? 제일 안 갈 것 같은 놈이 가는 거지. 좀 늘려져 있죠. 아 명호 형이 슈아 형 잡아온 거야? 어. 가는 길이 들켰구만. 잘했네. 그럼. 아 맞으셨어. 우와. 아야?
아, 나였어? 우지 한번 갈까? 우지형, 우지형. 너 나? 응. 아! 아, 쟤. 아, 너네 때문에 더 무서워. 니네가 자꾸 소리 질러서. 아빠. 진짜 아빠가 가지고 좀 불타야. 아, 왜 그래? 아. 정한이 형. 퍽금 팽 팽 팽 하고 불나와. 다 나와. 와. 오. 발사파. 성성 발사! 아야! 정환이 괜찮아? 정환이 형! 아, 소리가 너무 무서워. 와. 아! 아! 어, 근데, 아, 형에서 못 넘기는구나. 넘길 수가 없네. 맞네, 내가 받아볼게, 다시. 정환이 형 괜찮아? 아. 마라톤이야? 반사! 반사가 아우, 있어? 이거 웃었다. 웃었지, 이거 인정. 혹시 형 박원이 줘, 이제. 보더니 걸렸다, 끝. 야, 포착기는 힘들다. 그냥 웃지 말아도. 그래? 아. 다시 보자. 와, 흉가 체험 한 번 보기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조슈아.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조슈아. 승관이는? 어, 승관이 전화해주세요. 전화해주세요. 와, 5분 지났겠다, 승관이 형. 와, 승관이... 승관이 보내자? 아, 승관이 전화하지 말았어요. 여보세요? 와. 어, 시아 형, 컴온. 아, 오케이. 네, 승관이 개인폰으로 전화하겠다. 아, 승관이도 타고 있구나. 네, 승관이 개인폰으로 전화하겠다. 승관이 가라해, 그냥. 아까도 했으니까. 야, 승관이 보낼까? 그래. 승관이한테 잘 가라고 인사하자. 승관 가, 이렇게. 스피커. 어차피 승관이 형은 넷플릭스로 이미 갔기 때문에 고인 세븐틴은 이제. 어, 승관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가. 어, 승관아, 잘 가. 진짜 가? 어, 그래. 그래, 뭐. 올해 마지막 고인 세븐틴인데 그래 가. 그래 가버려. 넷플릭스로 가버려. 그래. 어, 넷플릭스 하는데 뭐 유튜버가 뭐 안중에 있겠어. 그래, 그래. 고작 세븐틴 자체 컨텐츠일 뿐인데. 어, 그래, 가도 돼. 어, 그래. 왜 다 나한테만 그래? 나 문준인데요. 부산 국제 와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아, 근데 승관이 컨셉 잘 잡았어. 아, 좋아, 좋아. 아, 우리가 잡아준 거긴 하죠. 그러긴 하지. 우리가 잡아준 거긴 하죠. 어, 네, 김치찜 잘 돼가십니까? 살벌합니까? 미쳤다고 미쳤다. 봅니다. 와, 오늘도 약간 찌개 느낌인데? 아, 이거 이 상태는 조금 찌개고. 어, 다음. 이제 슬슬 뭐가 없는데 뭐 있지 또? 경험왕의 신. 경험왕의 신. 녹음실 귀신놀이 장면. 흠칫박치. 누가 내 기침을 멈춰주세요.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순간에 거야? 순간에 왜 안 갔어? 뭐 왜 안 가? 아니 가. 자꾸, 아니 궁금해. 왜 나한테만 가라고 해 자꾸. 아니 그 나머지 애들은 진짜 퇴근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퇴근하고 싶었어 나도. 어, 해. 어, 해 된다니까. 네, 가서 속상해할 멤버가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안 걸려서 가고 싶은 거지 나는. 아이 잠깐만. 뭔데 이건 또. 오랜만에 왔잖아. Long time no see. 아, 그래. 우리 이름이 뭐였지 너? 성민이. 그래, 성민이. 야, 성민이. 성민이 오랜만이다. 아, 잠깐만. 우리 작곡가랑 많이 닮았네. DOMG 그 회사 작곡가랑. 아, 정말요? 아유, 진짜 냉큼 멋진 작곡가 있거든. 아, 정말요? 정환이 형.
나 이열 붙인 것처럼 막 귀가 막 시원했어 방금. 어 진짜? 어.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이름이 뭐지? 아 저 그때 코러스 맡았던 뭐였더라? 아니 너 호시잖아 호시. 내 회사는 다른 애 있고. 아 맞죠 저 호시예요. 예, 저 호시예요. 아 뭐하고 있어?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김치찌개? 찜찜 김치찜? 예. 아이 좋지. 아유 내가 또 영화에도 또 반짝 이거잖아. 아유 저거 또 아이 좋지. 예. 집에 가도 된다니까 왜 왔어? Yo Yo 프리스타일 래퍼한테 한번 해? 난 하급자랑 랩을 하진 않아. Oh man 하급자 나 성민이. 에이 성민이 오랜만. 아니 내가 또 어떻게 고인 세븐틴 촬영장에 왔어요. 아 저희 오늘 뭐예요 대표님? 내가 내 아티스트랑 같이 그 경음악의 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경음악의 신. 어 성민이도 같이 했잖아. 성민이 어떻게 한번 들어볼래? 예. 아 네 들려주세요. 와 경험하고 계신 가편이 있어? 뮤직 컴온 뮤직 있어? 스타트 Let's go Let's go. 아유 한번 들어보자. 우와, 우와. 노래방 같아. 아따 좋다. 딴따라 모여라. 어, 노래 좋아. 아 이거 좋다니까. 대표님 어. 미쳤어. 아 미쳤대. 따자오 따자오 시비가 시비가 아 저거했었다 저거했었다 따자오 시비가 베스트 파트너 간주요 간주 여기 춤추는 거지? 여기 왜 간주로 들어갔지? 여기 그냥 넘겼어. 체리 댄스 대표님?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쳤네 이렇게 쳤네 이렇게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어? 보또? 와 기억난다. 시영님 죄송합니다. 시영님 죄송합니다. 아 좋아 좋아. 이름은 박지혜. 얼굴을 박지혜. 콩콩치 박지혜. 봉짝은 바로 지금이야. 아 노래 좋다. 예. 예. 노래 좋다. 아 이거 좋다. 야, 노래 좋은데? 이야 아, 여러분 너무 높다. 여사님의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여기서 라면을 라면 넣어야지 라면 넣어야지 하나씩 먹고 싶은 사람이 끌어서 담가서 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없는 거죠 라면? 예예 예. 넣을까요? 넣으세요. 국물 맛은 어때요? 기가 막혀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기가 막혀요? 야 호시오 어. 아 나 귀신이지? 와 형 근데 김치찜 비주얼 대박이다. 귀신도 뭐야? 아, 그 피치는 아저씨 마주쳐가지고 가는 길에. 어, 뭐야, 진우야. 어. 집에 간 줄 알았어. 아이, 안 가지. 넌 왜 먹을 거야? 나. 근데 넌 왜 귀신이야? 내가 저 때 역할이 귀신이었어. 근데 귀신을 아무도 못 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장난치는 거. 마이크 있는 가져갈래서? 나도 국물 한 번 먹어볼까? 나도 숟가락 한 번. 어. 가면서 그거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맛있어. 근데 지금 아, 맛있는데 맛있어. 감칠맛을 조금 더 살리려면 그래. 뒷맛을 그치? 잘했다. 여기다가 라면을 하나씩 근데 스프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잘했다. 라면을 하나씩 넣고 빼자. 그 아, 넣고 먹으면서 하나 빼고 아, 좋아, 좋아, 좋아. 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명호의 아이디어. 야. 세상에 봉짝이 신이 있다면 행복은 바로 지금. 야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는 또 라면을 또 담으면은 뚫어요. 그러니까 끓이면서 하나 넣고 익었을 때 하나 먹으면서 또 넣고 먹으면서 놓고 끝쪽에 갔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맛있는 이제 음식이 와, 근데 이제 형, 되는 진짜 거죠 이게. 부밀리가 떴다 해서 먹었던 것처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호식당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호식아 요리 늘었다. 요리를 잘해 호식아. 그러니까. 형 김치찌개 진짜 잘한다. 아. 어 다음 게 있나? 어? 끝났네? 끝났나요? 진짜요? 고생했습니다. 2023 최고의 콘텐츠 제작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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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셨습니다. 호흡 주는 거 스쿼트 에스쿱스 전화해주세요.
문준이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찌개 뭐야? 정말 모든 맛이야. 김치 넣고 좀 한 건 했고 저 빨리 보고 싶다. 나 없는 사이에 너무 재밌는 콘텐츠를 찍었네 이거. 내 모자 어디 갔지? 아유. 아니 너가 쓰고 있냐 왜? 형 요즘 또 뭐 하고 살아 또? 어? 아이, 아이 두산이 두 배가. 형 요즘 사기 치고 다닌다고 소문 많이 났어. 형 제발 좀. 너만 알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싹 나올 거야. 너한테 살짝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저작권 살짝 받았어? 아 너만 알아. 좋아. 이대로 가면 돼. 버스 안에서.